양진식 소장입니다. 스카니아 덤프트럭. 예, 이 녀석은 2002년식인데 확실히 외관이 깨끗합니다. 물론 차주분이 잘 사용해서도 그렇지만 현대차하고 역시 확연한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왜 현대차가 스카니아 덤프보다 비쌀까요? 그는 아무래도 수입급 부품 조달과 그 다음에 품질력이 현대가 우수해서 그럴 겁니다. 깨끗하죠? 네, 정말 좋습니다. 앞사발이고요. 덤프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보고 계십니다. 프레임도 깨끗하죠? 예. 에어통 보이고요. 바퀴는 타이어는 좋지 않습니다. 420마력. 이 녀석은 세미 오토입니다. 에필라 보고 계십니다. 중고 트럭 검수 중에 가장 기본인 것은 에필라의 이 부식 부분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. 키로수 100만 키로 넘고요. 미션은 아쉽게도 세미 오토입니다. 세미 오토가 좋지 않습니다. 수동이 오히려 수출에서는 훨씬 더 인기입니다. 예, 오늘 덤프트럭 포스팅을 했습니다. 현대, 대우, 스카니아, 만, 볼보, 벤츠, 덤프트럭 매입 환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양진식 소장입니다. 스카니아 덤프트럭. 예, 이 녀석은 2002년식인데 확실히 외관이 깨끗합니다. 물론 차주분이 잘 사용해서도 그렇지만 현대차하고 역시 확연한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왜 현대차가 스카니아 덤프보다 비쌀까요? 그는 아무래도 수입급 부품 조달과 그 다음에 품질력이 현대가 우수해서 그럴 겁니다. 깨끗하죠? 네, 정말 좋습니다. 앞사발이고요. 덤프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보고 계십니다. 프레임도 깨끗하죠? 예. 에어통 보이고요. 바퀴는 타이어는 좋지 않습니다. 420마력, 이 녀석은 세미 오토입니다. 에필라 보고 계십니다. 중고 트럭 검수 중에 가장 기본인 것은 에필라의 이 부식 부분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. 키로수 100만 키로 넘고요. 미션은 아쉽게도 세미 오토입니다. 세미 오토가 좋지 않습니다. 수동이 오히려 수출에서는 훨씬 더 인기입니다. 예, 오늘 덤프트럭 포스팅을 했습니다. 현대, 대우, 스카니아, 만, 볼보, 벤츠, 덤프트럭 매입 환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